얘들아, 엄마가 나갔다 와서 도와줄게. 어디 가시는데요? 엄마 벌레 날이라 할머니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려고. 그러니까 아빠 말 잘 듣고 있어야 한다.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안녕, 엄마. 엄마 벌레 날? 그게 뭘까? 엄마 벌레를 위한 날이지.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야. 아빠는 우리 집을 반짝반짝 윷나게 청소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줄 거야. 아이고 이런. 엄마에게 최고로 멋진 선물을 해드릴 거야. 뭘 드릴 건데 드래곤? 나도 선물해드려야지. 글쎄, 내 선물이 최고일걸? 아니, 내게 더 좋을 거야. 내게 좋아. 내게 최고야. 난 카드를 드릴 거야. 예쁜 카드 말이야. 카드라고? 에게 위글 겨우 카드 한 장을 드려? 맞아, 엄마에겐 더 좋은 걸 드려야지. 가자. 그래. 조심해. 야하! 멋진 카드를 만들어야지. 괜찮네. 하지만 엄마 건 더 좋은 거라야 해. 예, 스쿼트. 거기서 뭐하니? 어? 뭐해? 에이, 그것 쪽에서 먹을 거면 우리 생각도 좀 해줘. 배가 고파서 말이야. 지금 먹을 거 찾는 거 아닌데? 아니라고? 맞아. 엄마 벌레의 날 선물로 드릴 설거지통 껍질 찾아. 오늘이 엄마 벌레 날이네. 깜빡했다. 어서 엄마를 찾아가자. 어? 아, 그래 맞아.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그래. 먹을 걸 줄지도 몰라. 스노우드롭, 엄마가 좋아하는 바이올렛 꽃을 찾았어. 몰랐나 본데 엄마 데이지 꽃을 더 좋아해. 바이올렛 꽃, 데이지 꽃이야. 바이올렛 꽃, 데이지 꽃이라고. 그것도 괜찮지만 엄마는 수선화를 좋아하셔. 나게 표시네. 어떡해. 안녕하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그로미나씨. 아주 즐거운 진흙을 구했구나, 얘야. 그걸 갖고 뭐 할 건데? 진흙 목욕하시라고 엄마 드리려고요. 이보다 좋은 엄마 벌레의 날 선물은 없을 거예요. 엄마 벌레의 날이라고? 네. 알려줘서 고마워. 나도 이 미끄덩거리는 과일을 엄마에게 선물해야겠다. 어? 뭘 만든 거야, 스피너? 소리 나는 흔들개비야. 엄마가 내 선물을 보면 놀라실걸. 와, 네 덕분에 멋진 레스토랑에도 와보는구나.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붕붕 식당에 잘 오셨어요. 이 버즈가 요리를 붕붕 나르지요. 뭘 드시겠어요?
오늘의 특별 메뉴는 뭐죠, 버즈? 아, 꿀무친 블루베리, 꿀루버무린 해바라기씨. 꿀에 퐁당 넣고 절인 멜론, 꿀을 넣은 차예요. 전부 꿀을 잔뜩 넣었다고요. 다 맛있을 것 같네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럼 다 시키죠, 뭐. 잘 생각하셨어요. 얘야,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아무 말 마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건 다 시켜야죠. 아휴. 와, 엄마 주면 좋겠다. 더 크네. 와, 진짜 크다. 열매가 벌레 잡네. 여기 이것 좀 봐, 위글. 엄마가 쓰실 설거지 통이야. 멋지다, 스쿼트. 내 것도 볼래? 무슨 모양으로 만들 건데? 그냥 예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먹어보려고. 열심히 먹어야겠다. 산딸기 즙으로 물들이거나 하면 어떨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엄마 이 카드 좋아하실까? 글쎄. 아빠, 엄마 드릴 꽃이에요. 와, 정말 예쁘다, 펜지. 제게 더 예뻐요. 아니야, 제 꽃을 보세요. 얘들아, 좋아. 그렇게 뛰어다니면 신선해요. 그건 별거 아니야. 내가 가정을 보라고. 지만해, 너 너무 큰데. 음식이 마음에 드세요? 엄마? 방금 뭐라고 했니, 얘야? 어디 계세요, 엄마? 나 여기 있다! 엄마! 제가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켰나 봐요.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 기뻐하시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꿀 케이크 때문에 볼 수도 없잖니. 아, 꿀이요? 방금 꿀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붕하고 가져왔어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 기분이 안 좋으셔. 게다가 우리 선물도 다 찌그러지고 망가져버렸어. 이젠 엄마에게 드릴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내 카드 드려도 괜찮아. 고맙긴 한데 위글, 그게 너무 작은걸. 그래, 너무 단순하고 평범한 게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시시하다. 카드도 좋은 선물 될 수 있어. 아주 커다란 카드를 만들면 되겠다. 거미줄 카드를. 금을 짜는 거라면 이 스피너에게 맡기는 게 좋아. 바이올렛 꽃을 달자. 베이지꽃. 싫어. 수선화가 좋아. 이슬도 달자. 설레도. 좋았어. 벌레 나가신다. 하우스도 간다. 여기야. 싫다고. 모르나 본데, 드래곤. 거미줄이라고 다 같진 않아. 끈적이지 않는 거미줄도 있다고. 알았어. 열매야! 너무 잘하려다가 실수했네요. 괜찮다, 얘야. 음식은 나중에 애들 먹이면 되잖니.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럴 때는 엄마를 껴안아주기만 하면 돼. 애들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엄마 벌레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엄마! 어쩌다 애들이 저렇게 된 거지? 도와줘요! 안 떨어져요! 안녕, 엄마! 아이고, 뭐니나 세상에! 어떻게 된 거니? 그게... 엄마에게 근사한 거미줄 카드를 만들어드리려고 했는데요. 너무 잘 만들려다가 이렇게 됐어요. 네, 미안해요, 엄마. 다 저희 잘못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것 같구나. 저도요. 그렇게 힘들게 뭔가 준비할 필요는 없었어. 이런 날 엄마에게 최고의 선물은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처음부터 위그리 하던 말이 맞았던 거네요. 네, 그래요. 선물이에요. 어머, 위글. 카드가 정말 예쁘다. 아유, 곱기도 해라. 네가 이 큰 잎을 혼자 다 먹은 거니? 네, 제가 했어요. 죄송해요. 저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런 말은 안 해도 됐는데. 그래도 기쁜걸. 고마워, 위글. 고마워. 엄마를 안아주렴, 위글. 나중에 엄마가 너희들도 다 껴안아줄게. 깨끗이 목욕한 다음에. 너무 싫은데요. 싫어요. 엄마 저기요. 아빠 벌레의 날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멋지다. 따뜻한 게 참 좋네. 이번 여름에 오늘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 맞아. 어? 손에 열이 느껴지는 걸 보니까 여덟 번째 생일이 가깝나 봐. 생일 축하해. 그럼 파티는 어떻게 할 거야? 파티라고? 네 생일 파티 말이야. 생일에 파티를 하니? 한 번도 생일 파티 한 적 없단 거니, 너? 그게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 이젠 엄마 아빠가 생겼잖아. 형제 자매도 생겼고. 우리가 아주 근사한 생일 파티 열어줄게. 그래. 재밌겠다. 내 생일 때처럼 나뭇잎 타기 놀이 할까? 그런데 나도 꼭 그걸 해야 돼? 가서 엄마 아빠한테 뭘 하고 싶은지 말해. 그래, 제일 하고 싶은 걸 말이야. 그럼 나도 멋진 생일 파티를 열어야겠네. 와, 신나게 노는 거야. 그래. 버섯 위에서 뛰어놀며 파티하는 애도 있어. 우후. 오! 안녕. 아이고, 이런. 죄송해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뒷두라미 동굴은 어때? 엄마가 내 생일 파티를 거기서 열어주셨어. 난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좋아하는 밴드랑 바이올린도 연주했다. KT와 뒷두라미 밴드랑. 맞아, 그때 정말 즐겁게 춤췄지. 춤추는 것도 좋지만 난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걸? 야차차차차 쿵! 야차차차차 쿵! 공놀이 하는 건 정말 재밌어. 차례야. 이야.
뭐하고 있어? 나무 조각으로 성을 만드는 중이야. 우와. 비단벌레는 나무 토막에 알을 낳아. 그래서 난 아기 때부터 나무 조각을 갖고 놀았어. 아기 때부터 말이야? 아, 그렇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게 뭔데? 내 생일 파티를 여기에서 하는 거야. 이 물가에서 말이야. 그거 괜찮겠다. 맞아. 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을 먹고 수영, 공놀이, 술래잡기랑 핀으로 표정 맞추고 놀이도 하고 놀래요. 아, 우리 공주님이 미리 다 생각해뒀네. 기억에 남을 만한 생일 파티를 하고 싶어서요. 꽃이랑 거미줄 장식, 그리고 파티용 모자도 필요해요. 꽃 얘기 안 빠뜨렸죠? 안 빠뜨렸어, 심어. 하지만 다른 걸 빠뜨렸구나. 뭘요? 초대할 친구들. 아, 참 그렇구나. 할머니랑 거스 아저씨도 초대해야겠어요. 다녀올게요. 아이, 세상에, 애가 신나서 기운이 막 넘쳐요. 저의 첫 번째 생일 파티잖아요. 멋진 파티를 열어줘야겠어요. 우리 신모의 첫 번째 생일 파티니까 특별히 더 준비를 잘해야 해. 알지? 네, 엄마. 저희만 믿으세요. 너희가 있어 마음이 든든하구나. 저희는 게임을 맡길게요. 너희가 게임에 대해 잘 아니 그게 좋겠다. 너희 둘은 파티 장식을 어떻게 할 거니? 아주 귀엽고 예쁘게 해요. 거다랗게 파리라고 쓴 거미줄 그물도 달고요. 너희는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만드는 거 도와줄래? 네. 남는 거 먹어도 돼요?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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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엄마를 도울 거지? 그만 좀 흔들어요. 아니든 장난감이 소리 나는 인형인가 봐. 바운스 먹으면 안 돼. 조금만. 안 돼. 알았어. 수고 많았어 얘들아. 정말요 엄마. 신모가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됐다. 오늘은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정말 예쁘구나. 고마워요, 아빠. 이상하다. 열을 감지하는 손이 떨려요. 아마 파티 때문에 흥분해서 그러는 거겠지. 어서 물건을 챙겼어. 집으로 뛰어가. 제가 선물 챙길게요. 저걸 잡아야 하는데. 곧 갈게요. 와. 생일 케이크 맛은 그대로야, 신모. 하지만 모양이 다르잖아. 전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라. 그만 좀 흔들어요. 뭐야? 왜 자꾸 밀고 그래, 드래곤? 내가 미는 게 아니라 이 버섯이 미는 거야. 갈수록 커지네. 그게 말이지, 버섯이 빗물을 흡수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비타민을 만들지. 모든 게 다 엉망이에요. 이건 제가 원하던 생일 파티가 아니에요. 안타깝구나, 얘야. 가끔은 날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해. 대신 집에서 신나게 생일 파티를 하자. 어떡해요. 나무 송사키나 수영도 못하잖아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면 돼. 안 그래? 네, 맞아요. 게임해요. 수박꼭지는 어때요? 내가 술래야, 내가 술래.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술래가 잡으러 간다. 왜 아무도 안 숨었죠?
숨을 데도 없는데 어떻게 숨어? 스쿼트는 숨을 곳을 찾았는걸? 바운스가 애들을 벌써 다 찾았어? 엄마, 저 오늘 목욕 안 해도 되죠? 이번엔 다른 걸 하자. 핀으로 표정 맞추기 어때? 어, 그래. 재밌을 것 같지 않니? 아, 어디 보자. 내가 핀을 어디에 뒀더라? 야! 첫 게임은 내가 이긴 것 같네. 왜 그러니, 애야? 전 하나도 재미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생일파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 알아? 우리 함께 공놀이 하자. 어, 드래곤, 어, 집에서 하는 건 좀... 아유...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뭐가 그렇게 웃으니? 드래곤의 모습이 너무 웃겨요. 아, 뭐야. 다들 오늘 파티가 재밌었던 모양이네. 오, 딸기 맛있네. 딸기, 딸기지. 딸기벌레, 딸기커. 딸기. 우리 예쁜이, 생일 파티가 기대한 거랑 많이 달랐지? 그렇긴 했지만, 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으니까 뭘 해도 재밌더라고요. 전 말이죠. 제 첫 번째 생일 파티를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단다, 시모. 다들 저기 봐요! 우와! 무지개다. 정말 멋지다, 신모.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해요. 소원 빌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 우리 친구 생일. 거미들이 윙, 벌레들이 윙윙. 이 행복한 날을 축하해요. 벌레 생일에는 파티를 해요. 붕붕 엉금시 어서 들어와요. 거미들이 윙, 벌레들이 윙윙. 이 행복한 날을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